안녕하세요. 저는 원데이 굿모닝 브라더스의 설정입니다. 설정입니다. 우리 저희 멤버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오늘 자켓 촬영에 대한 소감. 그렇죠.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짐. 그리고 어떤 점을 품어내고 싶은지. 세 번째는 오늘의 컨셉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는 건가요? 갑니다. 네, 어떻게 자켓 촬영 잘 되어가고 있나요? 네. 지금 표정이 잘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. 오늘 네. 앞에서 열심히 웃겨주고 있었어요.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? 네, 여기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몸짓이 정말. 네, 오늘의 촬영 컨셉에 대해서 말해주세요. 멜빵은 개그적인 컨셉. 나머지 컨셉들은 저희 신곡과 걸맞는 밝고 놀주라는 놈들이라는 컨셉을 주고 촬영을 예정입니다. 오늘 여러 벌이 있던데 옷들 다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예쁘죠? 예쁘죠? 오늘의 촬영 컨셉이 뭔가요? 오늘의 촬영 컨셉은 색깔이 있는 색깔이요. 네. 이거 눈빛은 너무 유리대 배경 색깔 아니면 아니요, 옷 색깔입니다. 네, 저 옷 색깔입니다. 이런 세세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봐줘.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? 조용한 기분이 할때 저 지금 분위기 형이 참 안 좋고 게임을 더 슬퍼요. 게임을 안 찍은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야. 장문익 씨가 왜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게 됐는지 아시는 거죠? 010-0000-0000으로 제법 부탁드립니다. 오늘 뭐 때문에 여기 오셨죠? 저희 데뷔 앨범 자켓 촬영 2차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말하면 여기는 소리가 들어가면 네!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들어옵니다. 오늘 촬영 어떠세요? 지금까지 좀 오래 찍었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만족스러우십니까?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고 이제 8시부터 사진 찍었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착장이라는 게 정말 unbelievable 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unbelievable 어?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. 방금 두 번째 책장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촬영을 마치고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이번 세팅장 분위기가 정글 같다. 정글이요? 제가 사전에 뵙는데 마치 바나나를 들고 날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네, 넘어갑시다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저희가 녹취이 되고 나서 그 뒤로 공개된 뒤로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저희가 금방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제 곧 무대에서 만나요. 안녕.